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뉴스입니다. 운전면허도 없이 차를 몰던 30대 남자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혔습니다. 오토바이 동호회원과 경찰의 합동작전이 빛을 발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회색 SUV 차량이 순찰차를 발견하자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경찰의 정지 명령에도 아랑곳 없이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지나더니 반대편 차로로 달아나다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힙니다. 마침내 차량이 멈추자 경찰이 권총까지 겨누며 운전자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지만 경찰관과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다시 달아납니다. 앰프 방송으로 우측으로 차를 정차하라고 그렇게 수십 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역주행,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지속적으로 하면서 SUV 운전자 36살 김모 씨는 두달전 가출 신고가 돼 있던 여자친구와 함께 이 차를 타고 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중이었습니다. 20분가량 이어졌던 김 씨의 무모한 도주극은 30km나 떨어진 이곳에 이르러서야 막을 내렸습니다.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오토바이 동호회원들이 경찰과 함께 10여 킬로미터를 추격해 도주 차량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처음에는 문제 있는 차량이라 생각했는데 쫓아가다 보니까는 확신이 들어서 어떻게든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잡으러 갔습니다. 면허가 없던 김 씨는 무면허 운전이 들통날까봐 경찰을 피해 달아났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김 씨를 구속하고 검거에 도움을 준 오토바이 동호회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JTV 뉴스 하원호입니다. 지난 4월 총선을 전후해 전라북도 예산 2억 7천만 원이 집행되고 체육회 조직이 늘어난 것을 놓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선거 개입이 지나친 해석이라며 정치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총선이 끝난 지난 4월 29일에 배포된 공문서입니다. 전라북도 예산으로 아파트에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정비하겠다는 내역서입니다. 전주 인우삼동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 경사로 비가림에 4천만 원, 인우삼동 모 아파트 CCTV 설치에 2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도비를 지원받은 아파트는 이번 총선에서 전주갑으로 선거구가 바뀐 인우삼동에만 11곳이 몰려 있습니다. 총선을 전후해 18군데 아파트에 모두 2억 7,95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국민의당 김종철 도의원은 전라북도가 더민주 소속 후보를 돕기 위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뿌렸다며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의심했습니다. 그 선거를 한 달 남겨놓고 와서 그런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관건 선거라고 볼수 있는 거죠. 더민주 후보로 보십니까? 더민주 후보로. 그렇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전라북도는 정부의 조기 집행 방침과 시군 요청에 따라 예산을 서둘러 배정했다고 맞섰습니다. 통합된 전북체육회에 잇따라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이 파견돼 체육회가 도지사의 선거 조직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지금 지사께서 선거 조직을 만들고 있다. 체육회를 통해서 만들고 여러 가지 간변단체를 통해서 선거 조직을 만들고 있다는 소리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체육회라든가 또는 간변단체를 통해서 선거 조직을 짜고 그런 건 없을 걸로 저는 사료되고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전북도의회가 3당 체제로 바뀐 뒤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반발해 선거 개입 논란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김철우입니다. 익산 폐석산 업체들이 수년째 불법을 저지르고도 단속을 피해가면서 담당 공무원들과의 검은 거래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확산되는 의혹을 풀어야 할 익산시는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의 한 폐석산 복구 업체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지정 폐기물로 복구하다 적발됐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폐석산 복구 업체 역시 6년 넘게 흙과 폐기물을 같은 비율로 복구하도록 한 규정을 어겨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업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한 것은 익산시가 아닌 환경부와 검찰입니다. 익산시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단속이 사실상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저희 부분이
좀 그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거의 좀 출동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아요. 정기점검이라든가 아니면 규칙적으로 이렇게 점검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불법 행위가 적발이 안 된 데는 폐석산업체의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담당 공무원과의 검은 연결고리가 원인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간다. 그것은 보이지 않게 흔들하는 거잖아요. 좀 뭐 뒷돈도 주고 그러신 적도 있었어요? 본진 아니지만 뭐 수시로 이런 봉투로 뭐 선물로 해가지고 주고 한 것도 알고. 익산 씨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감사에 나서지 않는 등 의혹을 밝히는 데 소극적입니다. 주수수배 좀 지쳐있으니까 조금 힘을 돌린 다음에 하자는 쪽으로 좀 전 알고 있거든요. 아직 당장 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조사를 착수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익산 씨가 감사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담당 공무원과 폐석산 복구업체 사이의 유착 의혹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익산의 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이 잇따르자 전라북도가 오는 29일까지 채석장과 복구지에 대해 합동 점검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토석 채취지와 복구 사업지, 그리고 복구 완료지 108곳에서 환경오염과 사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불법 폐기물 매립과 비산먼지 발생, 오염수 관리 등을 점검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충전식 교통카드를 분실하거나 5년 넘게 사용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8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지난 2002년에 버스카드를 도입한 이후 이용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쌓인 낙전 수익이 8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이 자득을 돌려받지 못해 카드사에 배만 불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와 대구시 등은 카드사를 설득한 뒤 잔액을 돌려받아 교통복지에 쓰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카드사와 접촉을 시도하지 않아 교통카드 잔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 90여 개 학교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에서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학생 건강을 위해 빠른 교체가 필요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우레탄 트랙이 모두 철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정읍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트랙을 따라 출입금지를 알리는 경고판과 비닐띠가 설치됐습니다. 지난 4월 조사 결과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를 25배나 초과하는 납성분이 검출돼 학생 출입을 막은 것입니다. 여기서 50m 달리기도 운동회 때 하고 난 뭐 달리기 시합 때 애들이랑 했는데 근데 이제는 못하니까 그게 조금 아쉬워요. 이 학교 운동장에 우레탄 트랙은 불과 3년 전에 설치됐습니다. 이 학교의 우레탄 트럭은 관련 KS 기준이 제정된 2011년 이후 설치된 것이어서 중금속 검출 원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설치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유해 성분을 검사한 결과 너무 많은 수치로 나와서 정말 황당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하루빨리 이 트랙이 교체되어서 활발하게 뛰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143개 학교를 모두 조사한 결과 3분의 2인 95개 학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진안 초등학교는 기준치의 124배, 정읍 동초와 오수초, 이리 동중 등은 20배가 넘게 나왔습니다. 학생 건강을 위해 시급한 교체가 필요하지만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인조 잔디 교체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오염도가 심한 학교부터 먼저 교체에 나설 계획입니다. 교육부터 내려오면은 2월까지 우리가 완료할 목적입니다. 완료할 예정인데 교육부서 내려오지 않으면 2017년도 본 예산을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2017년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레탄 트랙은 공원과 산책로 등 학교 밖에도 광범위하게 설치돼 있어 이에 대한 전수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조창인입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버스와 화물차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대차가 어렵게 수주한 버스 수출 물량을 전주 대신 광주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시내버스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납품하기로 한 물량은 모두 500대,
1,780억 원어치입니다. 이번 거래만 잘 되면 추가 수출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수주한 이번 물량을 버스와 화물차를 생산하는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맡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전주공장 노조가 노조원 징계 철회 등 사전 요구 조건 등을 내세우며 생산 물량 확대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 물량을 확대하면 근무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시가 급한 사측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이번 수주 물량을 다른 곳에서 생산하겠다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광주의 기아차 공장에서 시내버스를 생산해 수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뭐 이번 계약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계약을 어기게 된다면 이런 물량을 따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최대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는 가까운 다른 지역이 이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전주공장의 수주 물량을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면 앞으로 생산량 증대와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집니다. 현대차가 전북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지역경제 전체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현대자동차는 전북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밑받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조선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북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주축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홍창룡입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가 어제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어제부터 오는 22일까지 나흘 동안 부분 파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7.2% 인상과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임금 동결과 임금 피크제 확대, 불합리한 단체 협약 개정 등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일본 재판부가 일본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 폭발음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한국인 전모 씨의 징역 4년을 선고하자 군산에 사는 가족들이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군산에 사는 전 씨 어머니는 재판에서 아들이 분명히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며 다음 달 2일까지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술에 취해 여성을 성추행한 경찰관이 파면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달 술에 취해 길을 가던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55살 A경위를 파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A경위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4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 오전 0시 5분쯤 군산에 사는 45살 강모 씨가 전자발찌를 끊은 뒤 서울로 달아나 뒤를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뒤 지난해 7월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 보령에서 강 씨의 전자발찌를 발견한 경찰은 CCTV를 확보해 강 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현재 전주와 익산, 군산, 정읍 등 9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완주 34도, 전주 33도 등 30도에서 3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내일도 구름이 많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3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청은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는 주말과 휴일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원시 금지면 요천로 11km에 1,500그루의 배롱나무 꽃이 활짝 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롱나무 꽃은 100일 동안 꽃이 피고 지기를 반복하면서 목백일홍으로도 불립니다. 완주군이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주요 물놀이 장소에서 구명조끼를 무료로 빌려줍니다. 대여 지역은 고산면 남봉교와 오성교, 운주면 호성골 등 22곳입니다. 진안군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불법 소각 등을 막기 위해 307개 모든 마을에 6급 이상 공무원을 책임자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한 달에 두 차례 이상 마을을 찾아 쓰레기 배출 요령 등을 홍보합니다.